내가 싱어게인 1라운드 딱 준비할 때 어. 내가 누구업소를 냈어. 어. 근데 그 어, 영상을 보고 아, 안 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했지. 또 소중히 했어. 너 소중히만의 색깔로. 그렇지, 다르지. 깜짝 놀래켰을 거야. 그럼. 여보세요. 이렇게 뭐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아니, 듣기 다른 모습인데.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야. 근데 홍일 이번에 싱어게인 못 나올 뻔 했었다면. 아, 내가 참 좀 이제 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이제 파일을 주면 열심히 작성을 했지. 어. 그 메일로 보내야 되잖아. 어. 근데 원본을 보내 버린 거지. 백지 상태를 보내면서. 아, 와우. 그럼 어,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백지를. 정홍일 이름만 백지를 주니까 이제 이 친구는 뭘까? 아, 궁금하다. 면접에서 붙는 그거 아니야? 아, 면접에서 성공하는 이유. 다행히 이제 뭐 영상 링크를 좀 같이 보내니까. 아, 영상은. 영상이 있었구나.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멋있다. 이력 따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영상으로 그냥 끝난 거잖아. 지금 희철이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다 떨어져요. 백지 내면. 근데 승윤이가 싱어게인의 강호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명언을 너무 좋아한대. 명언을 좋아해?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들겠습니다. 금방진 태도. 야, 거의. 패배자를 심사위원분들로 만들자. 잘했더라고요. 저도 잘하려고 합니다. 이야! 그거는 너희들이 못 봤어 하는 소리야.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 그럼. 왜냐, 심사위원이 무진이하고 송윤이를 배틀 붙인 거야. 오, 봤네. 어, 봤네. 아, 내가 그거 사회자! 이승기, 승기야! 이승기, 승기야! 승기 사회 맞지? 나한테 사회 했잖아!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이승기 맞지? 그것만 알아.